안녕하세요. 아찌로망입니다. 여수시 해수욕장이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일제 개장을 했습니다. 여수시에는 11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번 영상은 섬에 있는 안도해수욕장, 사도해수욕장을 제외한 9개의 해수욕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저와 함께 한번 가시죠. 이게 만성님 머리 색깔입니다. 머리가 이렇고요. 구명조끼는 무료로 주죠? 네. 친구는 만 원에 빌려. 요건 만 원 한 시간? 네. 아니요. 하루 종일 6시까지. 아, 하루 종일 만 원. 네. 튜브는요? 여기는 숙소도 뭐 애진간이 있고 또 음식점도 돼 있고요, 횟집도 있고요, 또 저렇게 분식집도 있고요, 민박집도 많고요. 샤워장은 3개입니다 입구에 하나, 제일 끝에 하나, 중간 관리사무소 하나, 이렇게 3개 있고요. 물론 샤워장에는 음수대하고 화장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시설은 아주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1호소 알려져 있는 1호소 있네요. 또 저쪽에 끝에가 메리엘 커피숍이죠. 저쪽 들어온 입구에는 NCMP가 있고요. 여름에 이제 이쪽에 계신 상가분들이 좀 가격이 좀 세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또 극성을 좀 부리는 곳입니다. 알면서도 뭐 사 드시는 거죠 뭐, 그죠? 저렇게 여름에 운영하는 민박집들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아요, 금지 상황이. 이쪽 끝에, 제일 끝에 화장실 있죠, 이렇게. 예, 전반적으로 화장실은 깨끗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깨끗해요. 여수시에서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칭찬합니다, 칭찬해. 한쪽 공터에 여름 휴가 때 반짝 들어오는 난장이 있었습니다. 자, 만성리 해수욕장을 이렇게 벗어나면요, 모사금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모사금 해수욕장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날이 흐리지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아주 예쁜 길입니다. 7번 버스 여기가 종점입니다. 예, 종점에서 뭐 한 300m 정도 걸어가면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구명보트 착용해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신 분들 필수입니다. 필수. 요즘에는 구명조끼 안 하면 물에 못 들어가죠. 음수대 있고요. 또 이렇게 화장실, 샤워실.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 만성냐고 똑같네요. 자, 여기는 샤워실입니다.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들 이렇게 계시고요. 또 이게 파라솔 설치 참 잘 돼 있네요. 여기는요. 이게 수심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아주 좋습니다. 야, 이렇게 외국인 가족들 와서 계십니다. 아, 멋집니다.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기가 참 좋습니다. 물 안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모래 보실까요? 모래가 이릅니다. 모래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아, 해변 참 좋아요. 신혼여행 왔을까? 일방향 연이니까. 아이고, 참 멋진 컷 찍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 자, 그리고 이 해수욕장은 트레킹 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좋아요. 보시면 대신 여기는 음식점이 좀 부족합니다. 저쪽 바깥으로 나가면 편의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저쪽 방파제 쪽 펜션들이고, 그리고 여기 커피숍이 있고, 여기 또 여러분들 선베드, 또 알려진 집이죠. 선베드. 자, 선베드를 통해서 저쪽 데크길을, 산책길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쪽 갯바위 낚시 잘 됩니다. 낚시 하시면 됩니다. 갯바위는 항상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가족 단위로 오신다면 저는 이 모사금 해수욕장을 추천드립니다. 단지 그늘은 없습니다만은 파라솔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똑같네요. 우리 여수시에서 해수욕장 전체 아마 금지사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건 9개의 해수욕장 다 공통인 것 같습니다. 수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기는 관리사무실 밑에 화장실이네요. 자, 이거 주차장이 상당히 넓거든요. 방파제 전체를 주차장 쓰기 때문에 1시간에 2,000원, 12시간에 10,000원. 괜찮네요. 캠핑카는 주차요금에 20,000원이 추가 발생합니다. 예, 캠핑카 가져오신 분들은 추가 20,000원. 주차장이 커요. 그 방파제 물량장 전체가 주차장이에요. 뭐 괜찮습니다. 차량 대수는 뭐 꽤 들어가겠는데. 아, 파라솔 얼마라고요? 탁자 있는 거 2만원. 탁자 있는 게 2만원. 네. 몇 시간이요? 시간은 없어. 아, 시간은 없고 하루 종일? 네. 하루에 탁자 있는 거 2만원. 네. 그 다음에 탁자 없는 거? 없는 거 일자리 10,000원. 10,000원 하루에? 네. 그리고 와상이 5만원. 와상이 5만원. 네. 예, 인원수 관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주부가 어른 거의 10,000원. 주부는 어른 거 10,000원. 그 다음에 어린이 거의 5,000원. 어린이 게 5,000원. 네. 예. 감사합니다.
피서지 미 개장 지역으로 해변 물놀이 및 해수욕을 금합니다라고 플랑카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만조때가 돼가지고요. 지금 모래사장은 안 보이네요. 이게 지금 샤워실인데 샤워실은 폐쇄가 돼 있는 있어요 지금. 샤워실은 운영을 안 합니다. 그죠? 폐쇄됐어요. 여러분들 차박은 가능합니다. 오셔서 차박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아까 저 위에 주차장하고요, 이쪽 가쪽으로 차량 통지, 차량이 출입을 해야 되니까 가쪽으로 바짝 붙이셔서 하면 됩니다. 차박. 저분들 저렇게 차박하고 계시고, 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깨끗해요. 잘 돼 있습니다. 예, 사유지가 많아서 여기가 안 되는구나. 개인 사유지로 텐트 등 철거를 하지 않을 시 불법 점유 및 무단 시설로 조치하겠습니다. 아, 신덕은 좀 아쉽네요. 제가 11개의 해수욕장 중에 9개를 선택했는데 섬에 있는 안도 해수욕장은 제가 사실은 뺐어요. 그리고 신덕을 넣었는데 역시 신덕은 개인 사유주가 많고 그래서 이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덕은 오시지 마시고 혹시 차박 하신 분들, 또 차박 하신 분들은 뭐 잠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한 1, 2박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수영을 해서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하고 혹시 오신다면 애들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